그 책에 나온 사례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자식에게 이제 그 창업장을 대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너무 이제 뭐 사는 곳하고 머니까 이제 가게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을 잡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금수저 창업, 흙수저 창업. 예, 그 부분에서 나왔죠. 근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집을 이제 가게 근처에 얻어주지 말고 멀리 좀 얻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례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얘기만 해보면 견적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는 딱 진짜 5분. 딱 5분 됐는데, 아,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근데 5분 안 돼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는 저도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호기로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배짱도 부리고.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 아,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눈빛 바뀌면 저도 얘기 안 드려요. 왜냐면 해봤자 자기 핑계만 되거든요, 그쵸, 솔직히. 그쵸. 거긴 그쪽 분들은 딱 그거예요. 나돈 있어. 그래서 내 자식 내가 챙겨주겠다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모님 커피, 예, 자제분은 빙수.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 건데 아들이 엄마를 이기질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은 아 그냥 커피 해요 라고 얘기해서 너 이거 할래? 어떻게 할래? 뭐 할래?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쵸. 결론은 이건데.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구나. 그러면 자식의 의견 없겠구나. 그러면 의견이 없으면 어떡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 시간 지나면 안 하겠구나. 아 그쵸. 집까지 그 주변을 얻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반대입니다. 조금 출근하면서 얻게 되는 루틴도 있고 행동도 있으니까 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가까운 데서 푹 쉬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왔죠. 틈만 나면 집에 가죠. 그쵸, 틈만 그쵸. 나면 쉬고 알바한테 다 맡기면 되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게다 그렇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도라는 가요. 예, 시간 지나면 자꾸 줄어들어서 그쵸, 그렇지.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해서 뭐 흥망성쇠했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좋지 않았던 사례로 기억을 하는 거고, 다른 한 곳은 예, 인천 쪽에서 거주하시는 여성분이신데 대학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해서 주변에 가까운 데 숙소라도 해서 집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딱 아니요 얘기하면서 눈빛을 쳐다보는데 되겠다. 저 그냥 아침에 출근 일찍 해서 나오려고요. 나오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거랑 뭐랑 궁리하려고요. 저 벌써 그렇게 해서 해놓은 지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보여줄래요? 했더니 이만한 수첩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좋을지, 어디다 전단지 돌릴지, 어떻게 뭐 할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100% 여기는 성공 안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간절함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생각해서 이분은 얘기하는 게, 아, 내가 지하철 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냥 혼자서 앉아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멍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 갖고 반성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디에다가 좀 홍보도 해볼까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요 라고 했는데, 그런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느 정도 루틴을 자리 잡을 시간이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가장 쉽게 생각하니까 한번 카페 창업 여쭤볼게요. 일단 저만 해도 일단은 사실 그냥 프랜차이즈 가거든요. 왜냐면은 나 매장도 크고 눈치도 잘안 보이고 해서 그냥 편하고 뭐 맛이나 음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조그맣게 카페 차린 게 꿈인 분도 많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 카페 창업에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개인이 카페 창업해서 성공하기라는 게 일단은 얼마나 퍼센트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예, 너무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예, 지나친 악플이나 이런 건제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저도 예, 제 생각에는 30%도 30%? 많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10% 20% 예,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정도 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그냥 첫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다 소진해서 망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턱없이 적은 매출에 좌절하게 되죠. 아, 생각보다 예. 적은 매출에. 왜냐하면 그 원인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비용이에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맞설려면 대형 커피숍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줄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커피숍 가로치고 마케팅 vs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돼요. 마케팅의 컨셉을 잡고 브랜딩을 잡아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나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만 벌면 돼. 네, 내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중에 변화하느냐. 네. 그건 70%라고 봅니다. 70% 이상은 네. 그런 분들이 다들 적은 수입에 실망해요. 아... 왜냐? 그 정도만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네.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요. 또 거기에 식대, 또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 그쵸. 거기에 세금, 네.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못했던 유지보수, 네. 에어컨이 고장났다, 또 손님이 뭐 어떻게 됐다, 그쵸. 뭐 했다, 이런 부분들에 잡다하게 나가는 게 되면 생각보다 네. 그것도 적거든요. 거기 또 생각해야 될 것 많죠. 그쵸. 생각보다 아르바이트가 그만두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그쵸. 갑작스럽게 안 나오거나, 그쵸. 뭐 하거나, 내가 청소하는데 뭔가 이물질이 발견됐거나, 그쵸. 손님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그쵸.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따지면, 내가 돈 100만 원도 내가 못 버는 것 같네? 라고 그쵸.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 카페가 성공하려면은 대형 카페 엔드 마케팅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대형이거나 혹은 마케팅만 잘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대형은 넣고 싶어요. 대형? 사실은 아. 예, 적은 곳에서 잘 되는 것들도 있는데 네네. 그러려면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네.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네, 네. 거기서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마케팅, 네. 예, 두 번째가 시스템, 세 번째가 브랜딩. 잘하는 사람들, 돈을 네. 잘 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랑 항상 친구예요. 아... 내 주변에 네. 누가 친구가 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는 요 세 명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얘네들하고는 항상 친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났다, 제가 잘나서 막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강의하고 나왔다가 문득 운전하는데 내가 이거 요새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그래도 돈 받고 강의하는데 돈 받고 유튜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더 좋은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내가 쓰레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들 때 전 항상 마케팅을 하시는 대표들을 만나서 네. 그분들하고 먹기 싫어도 밥 먹고요. 그분들하고 먹기 싫어도 술 먹고요. 그분들하고 치기 싫어도 골프 치고 그분들하고 어울려 다니려고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친구는 네. 마케팅이에요. 왜? 세상 돌아가는 흐름들을 그분들이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형 개인 카페는 대형 카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음료나 빵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네. 동네 빵집에서 네.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솔직히 파리바게트 가시겠어요? 좀 평수 한 40평, 50평 되는 파리바게트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있는 약간 작은 제과점 가시겠어요? 파리바게트 가죠. 예,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커피숍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뭔가 쉬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뭔가 안락함을 위해서 그리고 좀 봤을 때 좀 쾌적하고 약간 넓은 환경에서 내가 언제든 갔을 때 자리 잡고 편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쵸. 한 5천원 남짓 돼 있는 돈을 지출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사실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단 작은 곳도 희망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작은 곳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네, 곳에서 네. 반드시 봤을 때 거기서 개발한 빵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네. 거기서 했던 뭔가 디저트라든지 네. 뭐 이런 브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고 특색이 있거나 가격으로 승부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네. 내 가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은 정말 깨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카페 창업 꼭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한 게 맞네요, 그냥? 저는 뭐 네. 물어봤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네. 말씀드릴까요? 네네. 하지 마. 아, 네. 카페 하지 말라, 카페는? 예.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창업 교육을 하면서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해볼 만한 창업 아이템. 예. 대체 요즘 뭐가 뜨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답변도 제가 또 많이 받는데 거기도 네. 답해드린 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하지 마. 아, 창업하지 마요. 우회수를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네. 그 기업체를 여러 군데 다녀서 하다 보면은 네. 기업체마다 이제 강의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컨셉으로 어떠한 네. 얘기를 중점적으로 네.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는 게 네. 제가 창업 강의는 진짜 잘합니다. 네. 하지만 창업하지 말라는 강의는 더 잘합니다. 왜냐면 네. 준비가 되어 있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려면 네. 제가 여기 이 채널에서 성장읽기 네. 채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이 얘기는 꼭 다짐해야지 네. 얘기했었던 거는 뭐냐면 네. 네.
창업을 하고 뭔가 돈을 벌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네. 내가 뭐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지를 알면 네.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이 돈 번다. 그쵸, 그쵸. 뭐가 잘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흐름이 있고 사이클이 돼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디든 타도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나요. 어디도 책을 여러분들 책을 한번 나중에 잘 돼서 써보세요 라고 네. 얘기를 해보면 네. 다 쓰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책을 쓰게끔 행동을 했냐 네. 물어보면 안 했죠. 그쵸, 안 원인 없는 결과만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지금은 바야흐로 말씀드리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대인 건 맞아요. 네. 또 그 안에서 제가 책에다 기술해 놓은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사이에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쵸. 다 여기서 다 따라하고 그쵸, 다 레드오션 대기업이 네.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네.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요. 네. 그렇다고 또 한없이 레드오션이냐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류의 뭐 치킨 같은 경우도 예전만 생각해보면 뭐 BBQ BHC라든지 이런 프라이드 치킨만 고수할 텐데 갑자기 교촌이 나올 줄은 네. 누가 상상을 했겠으며 그쵸. 또 시간이 나서 건강을 생각하고 국내 구운 닭이 그렇게 네. 맛있을 줄은 또 누가 알았겠으며 네. 최근엔 치킨이 요리가 되는 프라닭이 또 이렇게 네. 맛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정확한 건 없죠. 하지만 트렌드는 읽어서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컨텐츠화 되어 있는 게 각광받고 최근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교육 플랫폼에 빨리 진출해라. 교육 플랫폼에 진출하는 건 어떤 의미죠?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거나 그쵸. 예 뭔가 유튜브 콘텐츠 역시도 브랜드화 되어져 있는 거를 가속화시켰다고 봐요. 코로나 때 제일 셌던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네네. 주식으로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네. 그분들 제외하고 네. 뭐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막 주식으로 그쵸, 막 다 떠들고 다니면 그게 맞다라고 네. 믿잖아요. 그럼 그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말아가지고 그 사람들 막 말하고 엉터리로 말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있으니까 책도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쵸, 그쵸. 책 팔리고 강의로 온라인 교육하는 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코인 다 설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들도 많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네.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 교육 관련된 과거에는 외국어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도 다른 유명한 사이트들은 더 변화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신박한 교육 강의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예.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뭐 됐을 때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뜨게 된 이유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쵸. 우와 이렇게도 돈 버네. 이것도 돈 버네. 나는 이렇게 해서 벌었다. 하다 보니까 창업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전체적인 창업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커피숍 창업에서도 브런치 카페로 전문화해서 성공하는 방법 스터디 카페로 성공하는 방법 이 요소가 되게 디테일해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서술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디자이너로 월 200 받은 방법 그리고 내가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공부방 창업해서 네. 엄마들이 월 100만 원 벌기 네. 뭐 이런 클래스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업계의 선구자가 빨리 되라. 왜? 유튜브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10년 이후는 그런 부분에 선구자 잘 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 창업을 해봐라. 그렇죠.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뭐 아무런 뭐 재능도 없어요. 예.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근데 창업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겠어요. 예. 그럼 가장 그래도 접근이 쉬운 거 이거는 그래 누구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뭐 돈을 그게 뭐 천만 원 몇 억을 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0에서 300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이었죠. 배달, 네. 그쵸. 배달, 네. 배달을 하시는 분들. 직업의 귀천은 물론 저도 당연히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저도 얘기를 한 게 배달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봐라. 예, 오토바이, 자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네. 내가 개인 택시처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치고 나오는 배달에 대한 그 니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창업도 할 때 1인 창업 할 때 배달 음식점 하게 되면 부대찌개, 치킨, 뭐 중화요리, 네. 뭐 고깃집 이런 게 아니라 네.
1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 수 있는 창업을 해라. 그런 것들도 제가 기술에 넣은 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뭐 브리또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 설렁탕 1인분 이런 것들만 해서 1인 가구만 공략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조금 괜찮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작업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는 그 트렌드에 맡겨서 현재로서는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하거나 한 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단 관심사가 없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관심사 부분을 갖고 책방을 한번 가서 서점을 한번 가보면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나와져 있는 시대거든요. 거기에 있는 저자들을 괴롭혀라. 한번 그 얘기하고 싶어요. 괴롭힌다는 건 어떤 의미죠? 가령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 많이 하게 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을 내놨으니까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전혀 모르면 그 업계의 2인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라. 그러면 2인자 업계의 2인자는 어느 정도는 지지 기반이 구축돼 있고 그쵸. 경험도 있거든요. 네. 단 1인자보다는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어보시면 답변 다 해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러면 내가 관심사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마구 던져보는 거죠. 예, 그 선을 넘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선 넘네?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선 넘었네? 한 발자국 디뎠네라고 하는 그 디뎀과 딛지 않은 거는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백종원 선생님,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만나서 내가 창업 어떻게 하겠다, 음식점 뭐 하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냐. 그분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저는 만날 수 있고 대다수의 책을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좀 허무맹랑하더라도 나 진짜 돈 지금 한 2천만 원밖에 없고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면 한번 귀담아 보고 한번 내가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열풍 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열풍이라고 들어오는 건 저는 모든 걸 그 수요와 공급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 주식이랑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얘기할 건 안 되지만 주식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람 불고 얘기해서 이거 좋대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진입장벽 높습니다. 더 잘 아실 거고 작가님 아실 거고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뭐 마케팅이나 이런 채널에서 뭐 구독자 사고 뭐 팔로워 사고 하는 것들도 알아요. 저도 더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봤죠. 하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 알고리즘에서 그 회사는 가만히 있나요? 구글은 가만히 있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 메타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려면 내가 AI를 이겨야 되는데 AI도 궁극적인 건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이 노가다 하는 기계가 노가다한 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열풍이 안 불면은 이게 정말 될까 이제 무섭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사실은 빨리 트렌드를 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열풍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걸 보려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투자를 받았다 많은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또 뭐 소프트뱅크 회장이라든 뭐 이런 타이틀 갖고 계신 곳 아니면 쿠팡이 미국에서 어디서 투자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귀담아 보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돌아가는 것들이 좋죠. 스마트 스토어 좋죠. 사실은 수수료가 적고 노출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시간 지나고 그렇죠. 유튜브도 다 재밌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집에 가서 저는 지금 우영우를 보고 싶지 지금 가가지고 다른 분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떠들어 봤자 그걸 보시는 분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저는 우영우가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 해주신 말씀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컨설팅 했던 사례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좀 창업 사례 이런 것도 있나요? 돈을 많이 번 사례요? 일단 뭐 믿어주시고 하시니까 했었던 거고 컨설팅이 한번 시작이 되면 저 같은 경우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어도 그렇게 많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기대했던 수익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령 이런 거죠. 한 3억을 들여서 창업을 한다. 그럼 저도 얘기를 드려요. 1000만 원 밑으로 가져가시면 사실은 사장님 손해입니다. 사장님 1000만 원 밑으로 가지시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심리적인 장애가 창업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업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과학적인 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렇게 갑니다. 왜냐 이쪽 매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쪽 매장은 이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답을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딱 보고서 나 이거 할게. 아 내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눈빛과 얘기를 해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배경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심리적인 핸디캡이나 뭔가를 메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심리학 공부도 요새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이제 3억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 월 10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월 1000만 원 이하로 벌 거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게?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네. 제 생각엔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월 1000만 원. 3억을 투자했으면. 왜냐 본인이 또 일하는 인건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어디에서 직장을 다녔을 때 네네.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보통의 30, 40대 네. 아니면 40, 50대 계신 분들 은퇴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분들도 그만큼 연세가 있으실 때까지 네네. 했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한 300여만 원 정도는 네네. 사실은 받아야지 회사를 다니시기도 할 거고 네네. 회사에서 도 그 정도의 금액은 주잖아요. 네네. 물론 한 250에서 350만 원 그 이상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네네. 신입사원이 한다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럼 그런 부분 된다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것도 한 300만 원 그리고 700여만 원은 3억이라는 돈을 내가 현금화시켜서 투자했을 때 그 정도는 벌어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업종을 도전하고 네.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해라 혹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시켜라 온라인으로건 오프라인이건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아, 그 작가님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나 B나 C나 이렇게 업종을 정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아, 나 뭐 창업을 하고 싶어. 그건 A 할까요? B 할까요? C 할까요? 그 업종부터 정해주시기도 하나 하시나요? 두 개 다 케이스는 다 있었고요. 네네. 은퇴 창업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내가 뭐 할까?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스크린 야구,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가지고 와서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네. 막연하게. 네. 나 인형뽑기를 할까? 네.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던 사례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네. 본인 진짜 나 이거 간절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 성향에 맞게 권유해드린 것들도 있고 두 가지를 놓고 아니면 아예 아이템을 정해놓고 어디 네. 자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데이터는 많이 있죠. 만약에 작가님이 이제 업종까지 정해주는 컨설팅을 하신다고 해봤을 때 예. 부담감이 클 것 같거든요. 크죠. 부담감이 크죠. 네. 예. 지금까지는 그럼 다 어느 정도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중간에 트러블 났던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자분의 가족관계나 네. 이분이 살아오셨던 인생 스토리를 많이 보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 전체적인 컨설팅은 이제 이 사람을 보고서 뭐 자세라든지 절실함 이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렇다고 없는 걸 무용으로 막 찍어내서 엄청나게 버는 사람도 아니고 네. 여러 현상과 사례를 봤을 때 아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무리수가 없겠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외식업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외식업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제가 정중히 얘기를 해보고 답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돈 받아도 나중에 또 돌려달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거 없어도 살고 있는데 네. 이거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 시간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해드리죠. 근데 거기에서 아, 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정중히 제가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은 더 내적으로 더 남들한테 뭔가 과시하고 싶고 만약에 이분들은 뭔가 더 이분은 좀 더 내가 아직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책에서 이제 그 책 처음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엔잡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엔잡을 특별히 강조,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는 게 오히려 창업에서 예. 더 성공할 수 높은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맞죠. 근데 하지만, 네. 네.
대부분들의 그냥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메시지로는 엔잡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도 얘기 드리곤 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가,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100세 시대가 원하지 않아도 돼버렸다.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죽고 싶다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네. 예, 왜냐하면 아파서 예전엔 죽었어요. 그쵸. 병을 치료 못하니까 모르고 죽었어요. 그쵸. 지금은 웬만한 병들 다 알게 되고요. 그쵸. 자꾸 제한이 들어오고요. 안 좋은 습관을 하지 말라고 사회적으로도 메시지가 나와요. 그쵸.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네. 예, 그리고 살찌지 말라. 네. 운동 많이 해라. 네. 거기에 뭐가 탄수화물의 주 영향인지, 주식이 예전엔 밥 많이 먹으면 최고고 밥 많이 먹으면 키 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밥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든지 원하는 걸 섭취해라. 그리고 틈만 나면 걸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건강을 예방하게끔도 하고 건강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저에 대한 그런 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지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100세 시대니까 우리는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더 맛있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쵸, 그쵸. 더 갖고 싶은 것도, 명품부터 더 갖고 싶은 거 많아지고요. 더 놀고 싶은 거, 워터파크부터 좋은 휴양시설도 널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자랑하고 싶어져요. SNS, 인스타그램, 그쵸, 그쵸. 페이스북 이런 데 통해서 나 이거 했다, 뭐 했다, 나는 쇼윈도 삶을 살더라도 난 더 자랑하고 싶어지긴 해요. 그런 이런 부분들에 맞춰갖고 우리는 제한된 수익이 만족하는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더 벌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엔잡을 해라. 한 번에 허황되게 월 몇백만 원씩 벌 게 아니라 월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 궁리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틈새를 보고 틈새를 계속해서 넓혀서 확장하고 또 거기에서 아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접목시키고 단 5천원, 만원이라도 당근마켓에 내가 광고를 한번 해보고 인스타그램에다가 하루 2만원만 광고를 해서 얻게 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투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어디에다가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쵸, 그쵸. 더 많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성과를 내면 그때 책을 낼 수 있고 책을 내고 나서 얻을 때 효과가 꼭 인쇄뿐만이 아니라 나고 나서 내가 강의라든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주면서 얻는 간접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수익을 많이 열어놔서 N의 N승으로 수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게 제 요새 모토이긴 합니다. 아, 네. 아, N의 N승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업종을 했으면 그 업종에서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가지라고 국한되지 말고 한 가지 업종을 했으면 여기서도 두세 가지의 돈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실험해봐라 라고 하는 게 메시지 아닐까요?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말씀이 좀 이해가 됐는지 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제가 봤었던 애청자로서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회가 됐었고요. 제가 기록해놓은 저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라는 메시지로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경기가 힘들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서 어느 한 부분에 선구자가 되든 선구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성장을 응원하고 저 역시도 많이 소통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많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